안녕하세요. 아이트립위드유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캐나다 요호 국립공원에 있는 레이크 오하라, 레이크 오이사까지 가는 여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 장소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은 화면 위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 설명란에도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레이크 오이사 가는 길은 레이크 오하라 호수 주변을 둘러싼 서클 트레일로부터 좀 더 위로 그리고 숲길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만난 메리 레이크입니다. 작지만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메리 레이크 배경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좋아하는 등산 간식으로 한국 소세지입니다. 이렇게 워터팩 튜브를 통해서 물도 쉽게 마셔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더 높은 곳으로 향하다 보니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대와 스파이크 체인을 가져가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미 레이크 오하라 주변을 걸은 후라 그런지 점점 힘에 부칩니다. 그렇지만 꼭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힘을 내봅니다.
큰 바위들 사이로 난 트레일을 잘 따라가 봅니다. 걷는 곳곳 풍경이 예술입니다. 잘 가다가 눈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체인을 차고 가야겠습니다. 확실히 덜 미끄러지고 좋습니다. 뒤에 오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눈 쌓인 곳에서는 꼭 길을 잘 따라서 걸어줘야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합니다.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쉬면서 싸온 김밥을 먹습니다. 세븐스타 호텔 식당이 부럽지 않은 너무 멋진 곳에서의 식사입니다. 계속 걸어봅니다. 이곳은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같네요. 이정표를 보니 목적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7월인데 아직도 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레이크 오이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왔을 때와는 너무 다른 풍경입니다. 역시 너무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한여름에 보는 눈 덮인 산을 뒤로 한 채 서둘러서 부지런히 다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가 오늘 온종일 좋다 싶더니 비를 만났습니다. 눈과 비, 뜨거운 햇빛을 다 보는 하루입니다. 이미 다리가 너무 풀려서 엄청 조심조심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멋진 풍경에 지루할 틈은 없네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 8시간 이상의 등반을 마치고 셔틀버스 타는 정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셔틀버스 시간은 오후 6시 반입니다. 이 시간에 꼭 맞춰서 돌아오시지 않으시면 앞으로 11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주차장까지 가셔야 합니다. 시간 꼭 체크 잘 하셔서 등반하시길 바랍니다.
정류장 주변에 화장실 및 커피나 스낵을 사 먹을 수 있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캐시만 받으니 꼭 잊지 말고 현금 챙겨가세요. 8시간 걸은 후에 마시는 핫초콜릿은 최고입니다.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잠시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출발할 때 받았던 초록색 동전을 내셔야 다시 타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개인당 10불씩 내시면 태워주신다 하네요. 셔틀버스 예약 웹사이트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첨을 통하여 당첨되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길고도 멋진 하루가 마무리되었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장소, 유명한 장소, 숨겨진 장소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itripwithu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여행 같은 특별한 일상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